자,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그래, 뭐가 궁금하냐? 자, 멀티레벨 셀 사용 시 읽기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 야, 그 자료에 멀티레벨 셀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는데 이것도 어디서 들고 왔어? 네, 보다 보니까. 아, 갑자기 궁금했어? 네, 쭉 찾아 메모리에 좀 자세하게 찾아봐가지고. 멀티레벨 셀 사용 읽기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없는데? 멀티레벨 셀 사용 시 읽기 및 쓰기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멀티레벨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셀 만드는 기술이 낸드 기반이라서 그래. 그 나중에 뭐 자료 보면 알 건데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 할 때 네. 내가 틀 수도 있다. 이게 노어 타입이랑 낸드 타입인가 두 가지가 있거든. 네. 근데 두 개가 다 그러니까는 쓰고 읽고 가능한 전기적 메모리 장치야. 네. 근데 노어는 비트 타입이고 낸드는 블록 타입이야. 네. 그래서 지울 때 블록 한 블록씩 지워야 된다. 근데 이게 기존의 자기식 하드디스크랑 구조가 좀 비슷하거든. 우리 보통 하드디스크가 비트 단위로 읽고 쓰고 그거 아니야. 섹터 단위로. 섹터나 이 어떤 기본 블럭이 있거든. 네. 우리 포맷하면은 무슨 뭐지? 블록당 크기 뭐 이런 거 정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낸드 자체가 블럭 쓰기 지우기 읽기는 자유지만 읽기는 풀인데 이 특성이 약간 하드디스크랑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 이게 그 낸드 타입 아 이게 플래시던가 나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거기 메모리 종류 중에 굉장히 고속 플래시 메모리 내가 설명한 거 있나? 아 기억이 안 난다. 잠깐만 아 낸드였나? 아 낸드였나? 뭐 기억이 안 나네. 아 낸드. 아 랜덤으로 읽기 쓰기 뭐. 어 랜덤은 원래 그래. 아 우리 아 요새 아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노랑 낸드로 구별했던가? 내가 근데 기억이 좀 확실치 않은데 기억이 좀 삐리한데 한동안 SSD나 USB 타입 메모리 나올 때 메모리 타입이 있었어. 자 지금도 아 지금 단어 한번 가볼까? 그 혹시 그 아. SD 카드인데 상어 지느러미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니 그거 말고 트리플 이거 말고 SLC였나? 싱글 레벨 셀.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낸드 타입을 제조하는 영상에서는 이렇게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걸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네. 여기 보면 한동안 SLC 메모리 타입이랑 MLC 뭐 TLC 뭐 이런 게 나눠지셨거든. 네. 요거는 방금 말한 대로 싱글 레벨 어쩌고 저쩌고고 요거는 멀티 레벨, 이건 트리플 레벨. 어쩌고 저쩌고요. 네. 근데 뭐냐면은 이거는 한 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온전한 회로를 다 붙여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0에서 3.3볼트다 하면은 0에서 3.3볼트 안에 회로를 다 집어넣은 거야. 근데 멀티레벨은
쪼개서 3.38대까지를 두 단계로 쪼개서 그래서 정확하게는 0에서 3.3이면 0볼트, 1볼트, 2볼트, 3볼트 나눠 놓은 거야 레벨을. 네. 그래서 이게 뭐 2레벨, 3레벨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싱글 레벨은 0과 1이야. 그러니까 0에서 1.5가 0이고 네. 1.5에서 3.3이 1이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오류나 이런 게 훨씬 더 적지. 그냥 얘는 읽으면 그냥 바로 데이터를 알고 있어. 네. 근데 예를 들어 2레벨만, 2레벨만 돼도 1에서 1.65면 0에서 1.65 1.65에서 3.3볼트라고 치면 0에서 0.8 0.8에서 1.65 1.65에서 2.4볼트 2.4볼트에서 3.3볼트 이렇게 레벨을 4개를 쪼개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네. 0, 1, 0, 1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더 한 번 읽어서 한 번 해석을 해야 돼. 로직이 하나 더 추가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 그러니까 3풀이나 계속 멀티레벨로 쌓이면은 속도가 처질 수밖에 없어. 뭔가 분석하는 디코더 회로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 네. 판별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지. 아. 비트 수가 늘어나서 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게 많았는데 동일 공간에 어떤 전압 조건을 세분화하면 할수록 세분화하는 게 우리가 MLC, 뭐 TLC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지금 메모리가 구성된 건데 한 공간에 전압으로서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 옛날에는 0이랑 3.3볼트로 한 게 SLC였는데 0, 1, 2, 3, 3.3 이렇게 등급이 나는 거지. 네. 뭐 예를 들어 0.8볼트 단위로 나눴다 아니면 0.4볼트 단위로 나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로직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뭐 느려진다면 느려지는 거지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나올지 몰랐네. 이게 여튼간에 캐스트전 첫 번째였다고 치고. 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그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반복적인 작업일 때. 그러면 그 처음에 입력할 때는 속도가 안 줄어드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입력할 때 속도가 줄어들어. 아니 뭐 줄어든다기보단. 캐시를 채우는 동안은 그냥 일반 경우랑 똑같아. 근데 이제 캐시를 채우고 나서 네. 캐시를 히트한다고 하거든. 계속 내가 갖고 올 메모리가 캐시에 주소값이랑 데이터에 있으면 계속 네. 거기서 읽으면 되니까. 그러면 캐시가 직접 액세스하는 것도 빠른 이유가 색인 범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필요한 자주 쓰는 걸 캐시 집어넣으면은 그 메모리 우선... 전체 메모리 전체 안 찾아보고 캐시만 찾아보고 쓰고 이렇게. 글쎄 야, 뭐 또 그렇게는 또 질문이 올지도 몰랐지만 나는 동작 속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너도 메인보드를 봐도 알겠지만 CPU에서 램까지 우리가 DDR 램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지. 네. 우리 육안에 보기에 떨어져 있잖아. 근데 그런 신호는 고속으로 전송하기가 어려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DDR 메모리는 100MHz 주파수를 쓰거든. 요거에 N배로 뻥튀기한 거야. 그러니까 클럭이 SDR이 클럭 라인이 하나였고 DDR이 클럭 라인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고 QDR이 클럭 라인이 네 개가 들어가는 거고 아 그래서 DDR 저런 게 싱글 주파수가 두 배가 된 게 아니라 클럭을 쓰는 데이터 버스 라인 폭이 두 배가 된 거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폭도 두 배, 네 배. 그래서 DDR 나온 다음에 DDR2, 뭐 DDR3, 지금 DDR4까지 나왔지만 얘네들이 바뀐 거는 물론 클럭 100메가에서 좀 늘어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클럭과 동기된 데이터 라인 수가 많아진 거지. 그렇진 않아. 뭐 여튼간에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DDR 메모리라고 하는 시스템 메모리의 동작 속도가 네. 뭐 기가 이렇게 안 가. 보통 100MHz 빨라봐야 여기서 200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 뭐 이 정도 범위인 거고 이거에 N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채널이 옆으로 늘어나 있는 거야. 근데 캐시는 대부분 CPU 안에 있거든. 아. CPU가 4기가라면 캐시 메모리 동작 속도도 거의 4기가야. 가까워서. 엄청 가깝지.
예를 들어 데이터를 100번 가져온다고 쳐봐. 네. 이렇게 100번 가져온다고 쳐도 여기는 하이 스피드지만 여기는 굉장히 로우 스피드거든. 이거를 100번 하는 것보다 여기서 팍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단순하게 거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패키지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만 그래서 엄청 빨라지는 같은 패키지 안에 묶어놓는 그게 커. 굉장히 이렇게 나가려면 이 외부의 여러 가지 제어 신호들을 다 또 동작을 시켜야 되거든. 네. 그런 데서 일어나는 지연들도 있어. 그런 거잖아. 똑같아. 예를 들어 이거지. 우리가 밥을 해먹는다고 치면 네. 밥 재료 사와야 되지. 요리해야 되지. 먹고 난 뒤에 치워야 되지. 네. 과정이 많잖아. 근데 주문하면 전화 한 통이면 끝.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외부 메모리에 뭘 가져오려면 과정이 많아 사실은. 나중에 자료 봐서 알겠지만 데이터 그러니까 명령어를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이 패치, 그러니까 리드, 패치라는 과정. 그러니까 데이터 명령 읽어오고 패치 리드, 패치 라이트. 리드 뭐 라이트 뭐 단계가 있잖아. 네. 이게 얘는 우리가 하는 DSP는 간단해서 한 4단계 정도 구분되는데 요새 나온 저런 우리 인텔 CPU 같은 건 이게 16단계 뭐 20단계 막 이렇게 막 엄청 쪼개져 있거든. 근데 그거를 외부 명령으로 가져온다? 그럼 엄청 뭐 세월아 내월아지 CPU 입장에서. 그래서 캐시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이 좀 안아가 돼. 그렇대? 뭐 그렇다고 일단 하자. 아, 또 이거 뭐 해결되면 세 번째 네, Q상 세 번째 그 볼레텔 선언에서 바이오텔 네. 바이오텔 첫째 어떻게 되더라? 볼레타일 L A T I L 이 네. 이게 그 IO용일 때만 쓰신다고 하셨던데 IO용? IO를 제어하기 위한 변수를 볼레타일로 아니면 IO에 들어가는 IO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이걸로 사는 이거 어디서 이거 명확하게 설명된 자료는 나 본 적이 없는데 정확하게는 시어너에서 네. 시어너가 컴파일되면 우리가 어셈블리어가 되고 이게 기계어가 되거든? 네 기계어가 되잖아? 네 됨. 문제는 시어너에서 어셈블리어로 갈 때, 요 갈 때 아니야 어셈블러 아니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어셈블러에서 기계어로 갈 때 우리가 그 링크 인포메이션 이게 뭐냐면 그 메모리 맵 정보를 연결을 시키거든. 주소랑 주소 같은 거를 이렇게 할당을 해.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시어너에서 어떤 인트 a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 그 a라는 변수는 어디에 있을까? 변수의 위치는 강의에서 봤을 때는 랜덤으로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뭐 컴파일러 만든 마음이겠지. 그분이 만든 어떤 기준에 따라 메모리 맵에서 여기가 일반 변수 영역이야. 네. 여기다가 A를 배치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네. 근데 바이얼 타일을 선언하면 이거를 못 바꿔. 이걸 안 돼. 위치를 못 바꾸고 주소를 못 바꾸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A가 됐다고 쳐봐. 나도 이제 시어너 내부 구조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변수들을 막 선언해 놓으면 위치들이 쭉 뭐 A, B, C 변수들이 생기잖아. 네. 근데 시어너에 그 메모리 관리하는 애가 있나봐. 걔가 얘네 위치를 임시로 조정을 한다 이거지. 네. 조정을 해. 대표적으로 윈도우 시스템이 그렇잖아. 우리가 프로그램 껐다 실행했다 하면 메모리는 항상 바뀌지만 항상 마우스나 키보드는 특정 메모리 공간에 있어야 되잖아. 네. 그치?
그래서 언어로 하여금 얘는 너가 마음대로 메모리 주소를 바꾸지 말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0번지부터 100번지까지가 있는데 어떤 CPU가 근데 메모리 공간이 10번지에서 20번까지가 변수 공간이야. 여기다 A, B, C 배치를 해.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네. 근데 우리가 어떤 IO 장치 같은 거를 제어하면은 얘네들이 메모리 맵에 배치되어 있어. 여기에 배치되어 있어. 네. 여기 IO가 있어. 그럼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 이걸 모아서 한 세그먼트에 저장하는 게 좋잖아. 네. 얘를 당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려고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시어너 컴파일러가 링크 과정에서 보지 않지만 네. 근데 이런 거를 막는 거지. 왜? 얘는 내가 만든 변수가 아니라 시스템에 고정된 어떤 하드웨어 장치잖아. 하니까는 시어너한테 야 얘는 자주 쓰는 용단어 같네요. 아이씨 얘는 요거 정의야. 그래서 컴파일러야 너가 마음대로 바꾸지 마. 마음대로 조정하지 마. 얘는 그냥 내비두라. 요 정도의 의미야. 안 그러면 시어너가 링커하는 과정에서 자기 메모리 맵에 맞게 변수들을 다 모아. 임시 변수, 상수 변수, 변수 다 모으는 과정을 하는데 그런 걸 금지시킨 거야. 얘는 그냥 선언한 그 주소에 가만히 놔둬. 이런 식으로. 그럼 굳이 여기 둘 중에서 고르면 IO 제어용 변수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네요. CPU가 처리하는 얘를 제어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변수에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치. 근데 보통 바이오타일 나오는 게 되게 경우 그 제어 소자들용이야. 대부분의 경우 내가 어떤 제어하고자 하는 소자가 그 메모리 맵에 배치되어 있을 때 이런 구문을 많이 쓰지. 뭐 해결됐다고 치고. 그리고 Q3? 아까 Q3에서 좀 이어다 가봤는데요. 그 원래 타일 쓰면은 캐시 메모리에 들어가는 것도 동점 메모리로 가는 걸로 옮기는 걸로 치는 거예요. 벌레 탈려 해놓으면 캐시 메모리에 못 옮기거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드레스만 안 바뀌는 거고 그냥 캐시를 아마 좀 다르게 취급될 것 같은데. 왜냐면 캐시 CPU랑 캐시는 램은 약간 다른 게 먼저 최초로 읽어올 때 메모리에서 실제 읽어와서 캐시에 쓰거든 데이터가. 아 예, 복사를 해버린다. 캐시 원래 메모리가 복사가 돼. 복사가 되고 예를 들어봐 100번 쓴다고 쳤을 때 100번 왔다 갔다 하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요 동작을 반복한다면 여기 안에다가 썼다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캐시 스루, 캐시 라이트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 네. 캐시 썼다가 나중에 변경되면 일괄로 였다 다시 2차 동작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캐시가 없다면 왔다 갔다. 근데 캐시가 있으면 갔다 왔다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캐시는 중간에 지가 한번 버퍼링을 해줘. 쓰기 동작에 대해서 캐시 메모리가.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캐시의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램에 있는 데이터와 동질하다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변수나 이런 거는 적합해. 변수 같은 거 우리 그냥 시어너에 있는 변수 이런 거에는 그냥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램이 아니라 IO 장치라고 해봐. 계속 변하니까. 그치. 내가 CPU가 캐시를 통해서 IO 장치를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복사해서 여기 데이터를 갖고 왔어.
근데 이 데이터가 이 IO 장치 데이터랑 같지 않아. 왜냐면 얘는 외부 조건 때문에 IO 장치의 데이터는 계속 리플래시가 되거든. 오히려 느려질 수도 있다. 뭔가 안 맞는 거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이오타일 선언되면 캐시로 접근이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캐시의 용도랑 안 맞아. 캐시는 여튼간 램 대용이야. 그러니까 램에 내가 썼다 지웠다 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특정 메모리 공간에서 계속 액세스하면, 예를 들어 있잖아, 시연해 보면은 배열 구조체 같은 변수들 있잖아. 네. 계속 옥세스 한다면, 야, 불편하게 왜. 캐시를 복사해와. 캐시에서 막 작업해. 작업이 끝났네. 다시 캐시를 램으로 라이트백. 이걸 라이트백이라는 용어들이 있어. 캐시 찾아보면. 다시 여기다 네. 기입하는 거지. 전역 변수 이런 거만 그냥 아예 고정되는 변수만 집어넣는 그냥 거. 변수들. 시연어의 변수들. 임시 변수. 변수들만. 되는 거지. IO 장치는 안 될 것 같아. 뭐 내가 뭐 그런 정보를 본 적은 없지만 안 맞아. 캐시 동작이. 캐시 동작은 반복적, 나는 국소적 영역의 메모리 공간에 반복적으로 접근할 때 성능이 개선되는 걸 목표로 하는데, IO 장치는 국소적이긴 하나 불행히도 내가 캐시에다가 작업하는 동안 IO 장치도 뭔가 계속 지금 혼자서 리플래시를 하거든. 그래서 IO 장치는 캐시를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속이 편할 것 같아. 하고 질문이랑 다르게 이러한 동작은 너가 인식하지 않고 일어나. 내가 캐시를 쓴다 안 쓴다를 제어하는 명령어가 있진 않아. 너가 밥 먹으면은 밥이 네 위에서 어떤 식으로 소화되는지 단 한 번이라도 제어해 본 적 있어? 없지. 하지만 분명히 내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되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런 개념이야. CPU가 메모리를 억세스할 때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될 확률이 있다고 봐. 그게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아, 또 있어? 또 뭐? 아, 이건 아까 두 번째 거랑 거의 좀 이런 건 있긴 한데. 로우게이트 쓰는 플래시 메모리가 랜덤 액세스 쓴다고 하셨는데, 그 임의로 이게 이게 랜덤 액세스가 유리한 이유가 그냥 그 셀 단위랑 비트 단위 그 차이예요. 단지 그거 제일 좋잖아. 그냥 내가 아무데나 쓰고 아무데나 읽으면 최고 좋은 거 아니야? 내가 한 바이트 쓰고 그 한 바이트를 지우려고 거기에 있는 4KB나 8KB 블록 전체를 지운다고 해봐.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아, 그것도 공간 맞는 거 찾아야 되고. 공간 맞는 게 아니라 한 개를 지우기 위해서 7999개를 읽어드려야지. 우선은 지우고 다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블록 쓰기 기능 있는 게 네. 그 컨트롤러가 동작을 굉장히 잘해야 돼. 그래서 플래시 우리 SSD 할 때 컨트롤러 막 그 성능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게 그 쓰기 동작 할 때 네. 모아놨다가 잘 써야 돼 걔한테. 그게 성능 퍼포먼스에 엄청 큰 영향을 주는. 전체 한번 읽었다가 그 중에서 한 개만 빼고 다시 쓰고. 블럭 쓰기, 블럭 지우기가 이게 엄청 불편한 기능이야.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를 한 방에 쓸 땐 좋아. 근데 한 바이트 쓰고 한 바이트를 지운다 예를 들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블록 지우기가 되는 거지. 네. 그럼 나머지 걸 다 읽어드려서 그 한 바이트 지운 다음에 다시 써줘야 돼. 그러니까 동작 속도가 엄청 느리지. 자, 오늘 방금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